아내가 뭐 하는지를 본다고? CCTV를 켠다고? 어, 너무 무서워. 아내를 감시하는 거예요? 여보? 여보 어디야? 나 지금 도착했어. 어, 무서운데? 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제 불 켜네. 어, 근데 너무 좋아하신다. 어, 보고 있어. 안녕. 어머나. 안녕. 아, 서로 보는 건가요? 하루. 화이팅. 안녕. 어? 안녕. 어머나. 아, 화이팅. 화이팅. 산부인과 허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활동도 하고요. 셀프 세차장과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배우 허양란입니다. 여자라면 그런 남편 바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넌 그런 상상 안 해? 내 애인이 어땠으면 하는 거. 배우 생활은 제가 96년도에 처음 데뷔를 했거든요. 지금 한 27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건 지금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프로 엔잠러. 아니, 사업을 크게 하시네. 그러게요. 세차장 굉장히 크네요. 사업에 수완이 있으신가 보다. 세차장은 남편이 맡아 하시고, 아까 카페는 허영란 씨가 맡아서 하시나 봐요. 어서 오세요. 어우, 카페도 굉장히 크네. 네.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아이스요? 네. 오렌지 주스요? 수박 주스 두 잔이요? 네. 청포도 에이드. 청포도 에이드.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불타오르네. 여보, 여보 너무 바빠. 여보 바빠? 어. 되게 바빠 보이네. 어, 나 지금 엄청 바빠. 나중에 전화해. 서로 CCTV 통해서 이렇게 막 연락하시는 거 보니까 금슬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어우, 글쎄. 네. 무서우세요? 어, 난 그 테이프로 막아놨을 거야. 만약에 도경환 씨가 이렇게. 오, 너무 싫어. 아, 네. 저도 연기 이제 서울 가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팬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 그럼 기분 좋죠. 본 직업은 배우의 세차장과 카페까지 진짜 그야말로 프로 엔잠러가 맞네요, 진짜. CCTV를 봐야겠어. 어, 줌! 줌 들어간다! 찾는다! 우와! 어.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다. 여보다. 여보 청소 다 했어? 어, 이제 커피숍 빨대 꽂으려고 했어. 여보 근데 용품이 많이 비는데? 근데 워셔액도 그렇고 지금 타월도 그렇고 모자른데? 여보. 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 나 CCTV 다 보고 있어. 기가 막힌데? 오.
내가 둔산동에 있으니까 잘 못하니까 CCTV로 봤는데 용품 많이 나갔네, 주말에. 정확해, 필요한 게. 그지? 어. 여보, 용품 오면은 용품 다 정리해놓고. 네, 사장님. 여기 보고 뽀뽀 한번 해주라. 어딘데? 여기 이쪽 보고. 여기? 아. 뽀뽀해달라고? 아유. 오. 오. 전혀 공감이 안 되세요? 아, 나 너무 이상하게 나올까봐 걱정해, 내가. 왜요? 안 행복해 보일까봐. 저 행복해요. 저도 제 결혼생활이 너무 9년, 행복해. 아니, 결이 다른 걸 뿐이에요. 네. 아. 여보, 이제 혼난다. 점심타임 다 돼가. 어? 점심타임 다 돼가. 그러네, 이제 손님들 몰려오겠네. 점심타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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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해! 아, 안녕! 안녕! 표현은 제가 해달라고 하고 그 표현하는 거는 와이프가 더 제가 뽀뽀해줘 뭐 이런 거 그런 와이프가 항상 해줘야 되니까 안 해주면 해달라까지 이렇게 카톡하고 이러니까 저는 근데 남편한테밖에 애교가 없어가지고 남편이랑 있을 때는 꽁냥꽁냥해요. 근데 저도 둘이 있을 땐 많이 해요. 오히려 제가 남편한테 더 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끝났다.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수영아, 나는 이제 남편 도우러 가양동 갈 거거든? 네. 수영이가 마무리 잘해줘. 제가 잘 지킬게요. 어, 고생해. 어머나, 따뜻하시네, 사람이. 밥 잘 챙겨 먹고. 갈게. 고생했어. 고생해. 여배우가 세차장?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셀프 세차장도 했고 커피도 드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된 거죠. 어, 카페입니다. 어? 여보다. 아, 이렇게 해줘야 되나 봐. 어머. 멈출 수 있어. 여보. 잔망미가 넘치신다. 왜 이래? 자기랑 어?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 사왔어. 진짜? 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고생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며칠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아침에 집에서 같이 나온 거야? 우와! 이쪽에? 내가 도시락 싸올 줄 몰랐지? 몰랐어. 완전 좋지? 쩐다. 아, 이거 봐. 엄청 맛있었겠지? 잘 차린 한상이네. 그러니까. 잘 차린 한상. 잘 차린 한상.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우리 외롭게 혼자씩 먹는데 같이 먹으니까 나도 좋아. 자기 외우사? 좋아하사. 어머나, 이거 무슨 일이야. 진짜 좋아하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재밌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다. 진삼탕. 맛있지? 지금 밥 먹을 때 보니까 자기는 이 깻잎 논쟁 어떻게 생각해? 띄워준다, 안 띄워준다? 깻잎? 여보, 깻잎은 너무 옛날 거야. 지금 더 이슈되는 게 패딩이야. 패딩 뭔데? 패딩을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 패딩 지퍼는 올려준다. 응? 올려줄 수 있죠. 패딩 옆에 아내가 있는데? 네, 뭐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있다. 어. 근데 여자친구의 친구가 이게 뭐 안 닿아서 좀 올려달라고 그러고 올려. 뭐 큰일 나네. 야, 그렇게 치우면 집에 가야지. 아, 정말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랜만에 같이 하는 것 같아. 그치? 완전. 그래, 차라리 이렇게 같이 하면 좋다. 네. 여보, 나 세차장 주인이야. 벌떨 떨고. 오, 저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뒤에서 꼭 같이 잡고. 아니, 세차를 뭐 저렇게. 예. 아우, 개운해. 곰 아주 잘 나와요. 자기는 얘, 난 얘. 근데 난 내가 바이크를 탈 줄은 몰랐는데 역시 남자를 누가 만나냐에 따라 틀려서 이게 취미가 틀려지는구나. 농담이야. 여보, 그 바이크 누가 사준 거야? 자기가. 내가 결혼기념일날 자기 사줬지? 어. 서프라이즈로? 완전 놀랬잖아. 나 뒤로 자빠졌어. 자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바이크였잖아. 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많으니까 그래서 되게 고민하면서 했는데 한번 사는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뭐 이러고서 내가 바이크 사준 거거든? 고마워 여보. 근데 항상 여보. 어. 안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어. 알았지? 응. 됐어. 자기가 물 뿌릴래? 응. 줘. 편하지? 어. 어, 근데 진짜. 저걸 밑에서 저렇게 딜레이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찍어. 얘 잡아줄게. 아, 뭐, 나 왜 이렇게 닭살이 좋냐. 내가 남의 부분 보면서. 부끄럽네. 어머, 너무 재밌게 사신다, 이 부분. 그러게요. 여보, 베이에서 뛰지 마. 아, 힘들어. 저것도 같이 타는 거잖아. 그렇죠. 남편하고. 네네네. 근데 보통은 아내분들이 남편이 바이크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안 좋아하시죠, 경우가 보통. 많거든요. 네네. 공통의 관심사가 있네요. 거꾸로 만약에 네. 우리 이찬원 씨가 네네. 이상형을 만났는데 여성분이 바이크 뿌려 그런 거 타고 다니는 여성 어때요? 저는 바이크에는 사실 취미가 없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진짜? 같아요. 네네. 진짜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라이딩 가자. 야. 고. 갈랍시다. 아니 두 분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해. 미쳤어, 너무 좋아! 여보, 너무 좋아! 나도 자기 좋아! 왜 좋아! 땡겨! 올해는 자기 닮은 딸 좀 낳아줘. 여보, 나 안 닮고 자기 닮으면 어떡해. 낳지 마. 자기는 딸이 좋아? 어. 노력해보자. 여보, 우리 딸이 집에 가자. 아, 왜 그래. 동현 씨는 지금도 계속 하나 더 낳자고 하시는 걸로. 얼마 전에 아주 크게 혼냈어요, 제가. 왜요?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정말 친한 집이 연우 친구 집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둘째 낳고 그 집이 또 둘째 낳았어요. 아, 네네네. 얼마 전에 셋째로 임신한 거야. 진짜 몇 주 전에. 임신했구나. 그걸 듣더니 셈을 내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저 저댁은 아내가 젊으시고 할 수 있다. 네. 나는 좀 어렵다. 근데 정말 입이 나와가지고 왜 못하냐? 어? 왜 못하냐가 뭐야? 어, 셋은 좀 놔보자. 되게 오히려 막 당당하고 큰 소리를 치니까 네네. 내가 약간 뭐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나? 네, 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혼냈어요. 누나 몸이 힘들어. 누나.